저렇게 귀찮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아, 그래도 다른 거는 좋은 점이 또 있겠지. 또 저 사람이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아, 그래도 다른 거는 또 좋겠지. 이렇게 점점 좋게 발전되더라고요. 아, 정말 다 컸습니다. 우리 희철이 다 컸는데, 우리 콩지님, 집안일 잘하고 이렇게 요리도 잘하면은, 제가, 제 이상형이 이 앞머리 뱅 스타일에 그 목선 보이게 머리 묶고 이 짧은 치마, 체크 치마 하이실종에 다리 예쁘고 그런 여자잖아요. 요리 잘하고. 제가 요리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만 잘하면은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콩지님. 자, 어디 저한테 한번 대시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게시판 사연 가볼게요. 간디가 집에 간디? 오라고 만두를 그럴 만두하지 비슷한데 날씨도 우중충한데 키지 않아 북극에 사는 용 이름은 야 북극에 사는 용 이름은 뭘까요? 자 정답은 추어용 야 이거 정말 춥습니다 이 봄에 이런 개그 어울리지 않아요 자 하지만 제가 또 다음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유빛깔 성동구청님께서 구청 패밀리 중에 희철씨에게 제일 큰 사랑을 주는 분은 누구인가요? 급 궁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분은 우리 일단 우리 공익들에게 공익 친구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만순이 아저씨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구청 내에서는 우리 방송국 내에서는 제가 이제 요즘 촬영을 이렇게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는데 우리 쌍김 콤비라고 김경섭, 김희철 콤비 하면은 모르는 친구가 굉장히 아직까진 많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잦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근처에는 한양여대, 무학여고, 한국예술고등학교 이 근처에는 항상 이 쌍김 콤비가 이 김경섭, 김희철 콤비가 가도록 할 테니까 거의 김경섭, 김희철 콤비하면 GDN 탄 만큼 이렇게 구청 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무학여고, 한양여대, 뭐 한국예술고등학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둘이 촬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빨간 모자님께서 머리에 땀 안 나요? 아, 전 모자 못 쓰거든요. 머리에 열이 많아서 조금만 쓰고 있어도 머리가 안 감은 것처럼 쩔어버려서 쓰고 보니 창피하네요. 난 여잔데 어차피 익명의 좋은 점이 이런 거겠죠. 흐흐흐. 하지만 IP 주소도 뜬다는 거. 자, 저도 모자를 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오늘 좀 써봤어요. 약간 좀 큐트하게 보이려고. 아, 부잉 부잉.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아까 저한테 오빠 아 최영철의 묻지마 듣고 올게요. 가냐 묻지마 간섭은 정말 싫어 구속은 더욱 싫어 날 그냥 제발 내버려 둬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이제 그만해 당신의 사랑이 지나쳐 하지만 많이 너무 많이 많이 난 정말 지쳤어 묻지마 묻지마 센스 없이 묻지마 어딨어 어딨냐고 묻지마 간섭은 정말 싫어 구속은 더욱 싫어 날 그냥 제발 내버려둬 어딜 가냐 묻지마 간섭은 정말 싫어 구속은 더욱 싫어 날 그냥 지
내버려둬.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이제 그만해. 당신의 사랑이 지나쳐 숨쉬기 힘들어. 하지만 많이 너무 많이 많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딨냐고 묻지만 간섭은 정말 싫어. 구속은 더욱 싫어. 날 그냥 제발 내버려둬. 간섭은 정말 싫어. 구속은 더욱 싫어. 노래가 갑자기 끝나서 모두가 당황했는데, 사실 이 전에 사연이 있었어요. 덕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오빠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최영철의 묻지마. 이거였는데, 제가 앞에 여러분들의 이 상담을 제가 또 카운셀링을 해드리다 보니까 못했네요. 자, 정리의 달인이라는 사연으로 가볼게요. 깔끔한 내 방. 깔끔한 희철 씨는 방도 깔끔하겠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제 방은 참 어수선해요. 간단한 방 청소는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 더러운 건 아닌데 물건들이 정리정돈이 안 돼서 어수선해 보이는 방이에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쓰다 보니 책상이 피아노 위, 장식장 위 이런 데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보기엔 어수선해도 나름 두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정돈되고 깔끔한 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여기저기 늘어놓은 물건들을 서랍 속에 집어넣고 옷장 속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물건들을 정리해서 깔끔한 방이 되기도 합니다. 방이 깔끔해지면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하죠잉? 근데 그것도 잠시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정리해서 넣어두었던 물건들이 한두 개씩 야금야금 밖으로 나오게 되고 며칠 안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곤 해요. 이번 주말에도 맘먹고 방 정리를 해서 아직까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이 상태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도 방 정리를 방 정리할 게 없어요. 제 방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컴퓨터 한 대, 침대 시트, 침대도 아닙니다. 침대 시트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옷걸이도 없어서 그냥 옷 그냥 이렇게 막 쌓아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예쁜 고양이 있고 그런데, 아, 이 또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이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또 우리가 호감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 사이거나 남자친구를 사귈 때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나중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사연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살려줘 용용 희님, 된장찌개 태워버렸는데 냄새 아찔하네요. 흑흑. 으아, 방문 닫아 걸고 부엌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가면서 찌개 해놨으니까 점심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찌개 데워 먹으려고 중불로 맞춰놓고 좀 이따가 꺼야지 하고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대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갑자기 제 방으로 이상하게 매캐한 냄새가 나길래, 아, 밖에서 공사하나? 창문 닫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창문만 닫았죠. 그래도 점점 냄새가 심해지니까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이고 냄새야. 뿌연 연기가 거실을 정말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 쟤를 끄긴 끌라고 갔는데 아, 냄새가 들들들. 신문지로 뚝배기를 쌌는데도 매스꺼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청국장이었으면 더 죽을 맛이었겠죠? 이웃집에 죄송하지만 그 아이를 문 밖에 내다 놨어요. 집안에 뚝배기가 찌개랑 함께 온몸을 까맣게 불태운 냄새가 진동하네요. 이거 이거 냄새에 빨리 빠지는 방법 없나요? 아, 냄새엔 역시 에리츠. 창문 다 열어놨는데도 냄새 심해서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부엌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고 보니 방송 때면 점심시간일 텐데 좀 지성 망충지성. 희님과 성동구청 분들 점심밥 만나게 드세요.
아 참, 신청곡은 비스트의 샤크. 냄새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빠도 좋아하시는 노래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된장찌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전날 대본을 완성해서 이 곡과 이렇게 저희가 한 하루 정도 회의를 거친 후에 이게 모든 게 작업되기 때문에 신청곡을 그때그때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 쏘리쏘리합니다. 자, 저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비스트의 샤크. 용준 형이 나오시죠. 방송 중에 어깨를 내려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모니터로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제가 약간 노출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진짜 탱크탑을 한번 준비를 해야 하나 이거. 아, 모르겠네. 자, 게시판 사연 조금 더 가보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카페 단골 국장님, 국장님과 가장님 매번 오시다가 지난주에 오셨다는 말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이번주는 오셨나요? 아, 지난주에 오셨었고, 아, 오늘 안 오셨네요. 왜냐면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8층에서 3층으로 못 내려오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주 청취자님께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긴 우주데스타의 라디오니까 해외 팬들의 사연이 많잖아요. 영어, 태국어, 한자, 일본어 등등 어떤 게 더 나아요?
오빤 한자가 더 좋으시려나?